그러면 바우가 이제 막 돌진해서 들어갈라 하죠. 오, 저 로미오와 줄리엣이 갇혀있네요. 실험관에. 아, 그리고 저게 파플라투스인가 봅니다. 게임 안에서 파플라투스? 인거니? 모습이 많이 변했구나. 조금만 기다려. 내가 원래대로 돌려줄게. What? 아, 이제 보네요. 로미오하고 줄리엣씨가 갇힌게 실험관 안에. 너, 저 사람들에게 무슨 짓을 한거야? 친구, 왜 나한테 화를 내는 거야? 우리 다시 전처럼 재미있게 놀자. 로미오 씨와 줄리엣 씨를 어떻게 한 건지부터 말해. 어? 뭐야 방금 분명. 그래요? 뭘까요? 아, 줄리엣 씨도 나타나네. 와, 이번엔 줄리엣 씨가. 너 두 분은 어떻게 한 거야? 둘의 기억 먹었다. 뭐라고? 엄마, 아빠 찾고 싶었다. 하지만 연구소에 엄마, 아빠는 없었다. 그래서 그 둘의 기억을 흡수했다. 하윈, 니네스 이미 모두 죽었다. 그리고 파플라투스는 다른 것도 알게 됐다. 엄마, 아빠가 나를 루비안과 합성했다. 루비안의 힘을 쓰려고 합성했다. 난 단지 도구이다. 루비안을 위해 만들어진 도구이다. 아니야, 그렇지 않아. 분자식으로 만들어진 유기물 덩어리다. 진정해. 진정하고 내 얘기 좀. 나 인간들이 밉다. 증오한다. 모두 죽여버린다. 아, 안 돼. 이 녀석 너무 흥분했어. 이런 식으로 하려면 파플라투스가 무슨 일을 저질지 아무도 몰라. 어서 파플라투스를 루비안에서 분리시켜야 해. 아, 이제 델리키가 나서는군요. 아, 여기 비디오는 안 보여줬는데. 마법사가 이 지팡이 갖고 길을 모으네요. 어, 뭐야. 촉수 같은 게 나와가지고 방어막을 만드네요. 자신 주위에. 어, 델리키도 잡아왔는데? 아, 델리키가 말을 하네요. 그만하라고 뭐라 하는지 한 건데, 일단 델리키를 내동댕이 쳤는데, 아, 바우가 이제 왔네요. 그 방어막을 뚫고. 여기서부터 보여주자, 바우는. 바우 비디오는. 꿈틀꿈틀거리네. 큰 파플라투스가. 그리고 노래를 통해서 이렇게 파플라투스가 또 다시 작아지죠, 원래의 모습으로. 저 뒤에서 보니까 포켓몬 누워 갔네. 네, 조그만 애로 돌아왔습니다. 파플라투스가 장로의 지팡이를 바우에게 주었습니다. 이 멍청이, 왜 혼자서 무리하는 거야? 미안해요. 결국 제 생각이 짧았어요. 파플라투스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았어야 했는데, 결국 저희 힘으로는 파플라투스를 제어할 수 없었어요. 결국 가장 중요한 순간에 난 아무 쓸모도 없었어. 그 제어코드를 해석한 건 너였잖아. 신이 만든 루비안의 제어코드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너뿐이야. 내가 지팡이의 제어코드를 해독해 두었기 때문에 나의 노래로 파플라투스를 제어할 수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힘내. 네, 그렇게 돼서 내 덕분에 일이 너무 손쉽게 끝난 느낌인데? 이제 여기 파플라투스가 로봇을 만들죠. 화내면서. 됐다, 화냈다. 이제 저기 밑에 있는 쇳덩어리들에서 이제 시계 로봇을 만듭니다. 로봇 탄생! 트랜스포머네. 트랜스포머. 제 이름은 뭘까? 그냥 파플라투스예요. 그래요, 이제 싸워야죠. 잠시만요. 중요하니까. 파플라투스. 예, 회복하죠. 마나실드. 빨리, 테레포트 하고. 아, 필요 없구나. 저 레이저 피하고. 아, 다 못 피했네. 아니, 아직. 그래. 오, 아니구나. 맷. 검. 오, 마나 없다. 잠시만요. 이럴 때는 메디테이션 말고 이 포션으로 채워주셔야 돼요. 메테오를 받아라! 땅. 와, 회복할 때 썼어! 아, 진짜 이럴 때 회복할 때 제가 회복할 때 지금 앞에만 때리면 회복하는 건가? 아닌데? 잠시만요, 좀 실험을 해보고야겠어요. 그냥 막 때려보자, 이렇게 어떻게 되는지. 이제 친구 아니다. 파플라투스 친구 필요 없다. 어어어. 잠시
진짜 회복할 거 하고 안 해. 말이 꼬이네. 회복하는 때하고 안 회복하는 때하고 말 그 제가 상태를 몰라요. 바우 때 그냥 무작위로 깨가지고 그럴 때? 아 이럴 때 회복하는구나. 아오 언제 회복을 안 할까? 아 이럴 때 회복 안 한다. 지금 이래도 써야지. 좋아. 많이 맞아라. 이게 메테오의 파워예요. 어 마나 없네. 아 진짜 아니야. 메테오 한 번 더 쓰면 얘 죽을. 어! 아 쓰지마! 체력 회복할 때 썼어! 어 아니구나. 아까 체력 회복했었는데 아, 어쨌든 간에 죽였네요. 어, 메테오 두세 방 타이밍 맞춰서 하면 되는데 어, 뭐야 되게 쉽게 할 것 같아요. 바우 때보다 어 계속 떨어지네. 전혀 메디테이션 쓰고 할지도 할 거 없으니까 이제 2단계가 시작되죠. 이제 2단계 시작했습니다. 파플라투스 한 번 더 간다. 다시 싸워야죠. 뭐 이번에는 얘 체력 회복도 안 하니까 그냥 뭐 메테오 쓸게요. 죽어라. 아 그냥 빅뱅 쓸까? 기모 왔다가 좋았어. 어 위에 있네. 그냥 이거 죽어라 제발. 서먼 드래곤도 날리고요. 아 그 마나 채우고 원래 뒤에 때려야 되는데 텔레포트 한 다음에 뒤에서 아야 아파. 빨리 다 날려버리자. 이거 로켓 맞아도 필요 없어요. 죽어라. 됐다. 죽였어요. 두 번째 파플라투스도 포션 다 얻고 이제 끝내야죠 스토리가. 우와 이번에 전당 끝난 거겠지? 우와 뭐야? 여기서 깨지고요. 파플라투스가 쓰러졌으니까. 이거 파플라투스 아 마법사는 파플라투스와 대화를 하네요. 바우는 만지와 대화를 하고 아파. 파플라투스 잘못했다? 아니야 사람들이 잘못한 거야. 그런데 왜 파플라투스가 아파? 미안해 우리 인간들이 책임에서 미안해. 나라도 널 지키지 못해서 몸 이상하다. 몸에 힘이 없다. 아 안돼 파플라투스 힘내 제발. 파플라투스 사라진다? 무슨 소리야. 그럴 리 없어. 정신 차려. 아, 반짝반짝 거리네요 파플라투스가. 고마워 친구. 무슨 소리야 이 바보. 고마울 리 없잖아 나 같은 거. 나를 찾아줘서 정말 고마워. 아 이렇게 파플라투스가 사라지네요. 루비안 조각이 남고 이제 파플라투스와 루비안이 분리가 되었습니다. 빨리 루비안 조각을 가지고 이 혼돈에서 나가야 되죠? 만지씨가 말씀한 것처럼 이렇게 루비안 조각을 마법사가 획득한 것 같습니다. 루비안 조각을 획득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밖으로 나가죠? 바우가 노래 불러가지고 여기 빛이 생겼습니다. 그럼 이 빛을 타고 밖으로 나가죠? 여신님이 있는 곳으로 됐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이제 마지막 루비안 조각을 꽂아야 되겠습니다. 저기 안에 여기는? 어? 바우 돌아왔구나? 네 도도씨. 응 너도 왔구나. 그런데 너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어 아루루씨
오랜만이야. 근데 너 표정이 왜 그래? 수고하셨습니다. 누구시죠? 시계탑의 여신입니다. 여신님? 여신님이라고요? 정말로 세계를 창조하신 여신님이세요? 네. 기분이 좋지 않은 것 같군요. 친구 때문인가요? 네. 결국 친구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너무 슬퍼하지 말아요. 만나면 헤어지고 태어내면 죽는 것은 그 생명을 가진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순리지요. 네. 이로써 당신의 여행은 모두 끝났군요. 자, 그럼 루비안을 이곳에 돌려주세요. 이제 졌다 꽂아야 되나 보네요. 루비안을 그러면 아이템에 가서 루비안을 꽂겠습니다. 마지막 조각 여기다가 빈 곳에 꽂아야죠. 이렇게 루비안 조각 4개를 다 모아서 완전한 루비안이 완성되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갈라진 게 저절로 다 고쳐냈네요. 자기 혼자서. 네, 이렇게 루비안 조각이 완성됐고요.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는 단지 외로웠던 것뿐인데, 친구가 필요했던 것뿐인데, 가족이 필요했던 것뿐인데, 파플라투스는 살아있는 생명체인데 모두 괴물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결국 모두 사람들이 인간이랑 그런 존재입니다. 많은 실수를 하고 그것에서 많은 것을 배우죠. 당신도 처음 여행을 떠날 때보다 많은 것을 얻지 않았나요? 너무 우울해 보이는군요. 본래는 말할 수 없는 내용이긴 하지만 루비안을 돌려준 보답이라고 해두죠. 파플라투스는 죽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았대네요? 네? 방금 여신님 뭐라고 하셨죠? 파플라투스는 죽지 않았어요. 조금 먼 곳에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보이는 것이 항상 진실은 아니지요. 조금 시간이 지나고 세상이 안전을 찾는 날이 오면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여신님이 하시는 말이니까 믿어도 되겠죠? 네. 아, 이제 델리키가 신나하네요. 너무 좋아하는데? 아, 소리까지 지르네요. 아무도 없는 허공에 기다리고 있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루비안도 완성했고 델리키의 스토리로 끝났네요. 어? 아, 크레딧 바로 넘어가버렸네. 제가 A버튼 계속 누르고 있어가지고 연타하고 있어서요. 어쨌든 간에 챕터 10 세상의 순리 클리어 했습니다.